블렌더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애드온을 활성화시키면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오늘은 이 오브젝트를 활용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라이트도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3포인트 라이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볼까요? Shift A를 눌러 메쉬 안에 다이아몬드로 가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옵션은 그대로 두자고요. 그런 다음 다이아를 세팅할 서포트를 만들 텐데요. 싱글 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벌텍스 모드로 가야 보이는 거 아시죠? 넘패드 3을 눌러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옮겨주고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전체를 선택하고 라이트클릭해서 Subdivide를 눌러줍니다. 컷의 수는 2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오브젝트 모드에서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냥 Plain Axis를 선택했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선을 선택하고 Array Modifier를 얹어줍니다. 오브젝트 오프셋을 체크하고 오브젝트로는 Empty를 선택하세요. 카운트는 6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MT를 회전해 주면 되겠죠? 블렌더가 계산도 해주니까 로테이션 Z칸에 360 나누기 6을 입력하면 짜잔! 이제 스킨 모디파이어를 얹을 차례입니다. 에딧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Ctrl A를 눌러 사이즈를 조정해 주세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Ctrl 2를 눌러 Subsurf 얹어주고 Skin Modifier의 Smooth Shading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딧 모드에서 사이드 뷰로 가시는데 벌텍스를 보이게 하려면 Alt Z를 눌러 X-ray 모드를 키면 됩니다. Proportional Editing을 활용해 맨 아래 벌텍스 사이즈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오늘 강좌의 중점은 모델링이라기보다 다이아몬드와 라이팅에 있으니까요. 이제 링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메쉬 서클을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회전한 후 적당히 스케일 해줍니다. 전체 선택하고 Fill 한 다음 Inset하고 가운데 면은 삭제해 주세요. 이제 Side View로 가서 Solidify Modifier를 얹어줍니다. Offset을 0으로 하면 한쪽 면이 아닌 양옆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이 정도로 하고 Subsurf를 얹어줍니다. 솔리디파이 위에 마우스를 두고 Ctrl A를 눌러 Apply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 루프 컷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선택하고 사이드 뷰에서 스케일 해줄 텐데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엠티를 포함한 전체를 선택하고 자리를 잡아주세요. 다음 부분은 따라하셔도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링을 선택하고 Auto Mirror를 해준 다음 Modifier 순서를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 이곳에 루프 컷 하나 해주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 면들을 선택한 후 P를 눌러 분리시켜 주세요. 구멍을 fill 해주고 루프 컷을 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부분도 루프 컷을 해주고 위로 올려줄까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걸 보여드리지만 다이아 물리는 부분을 마음껏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포트도 다양하게 구부려도 보고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3D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아니겠어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라이팅을 해볼까요? 백업 해두시고 전부 메쉬로 컨버트해서 모디파이어들을 한꺼번에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바닥을 만들어야 하니까 플레인을 애드해주고 크기 늘려줍니다. 카메라도 애드해야겠죠? 컨트롤 알트 넘패드 0을 눌러 위치 잡고 아웃풋 프로퍼티즈에서 레졸루션 X를 1080으로 Y와 똑같이 바꿔줍니다. 다음은 월드 프로퍼티즈로 가서 컬러를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바닥 머테리얼도 검은색으로 변경해 준 다음 메탈리카 러프네스 값을 조정해 줍니다. 뷰 폴트를 나눠서 작업하면 렌더 뷰를 편하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답니다. 왼쪽이 시커멓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언능 라이트를 애드하겠습니다. 일단 이 라이트가 포커스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 3 포인트 라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너무 밑에가 있으니까 올려주고 라이트를 움직여 보세요. 선택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G를 눌러 움직여 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직접 라이트를 애드해서 원하는 오브젝트에 맞추고 회전하고 움직이고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돼서 꽤 편리하죠. 블렌더 4 버전에서는 라이트 링킹도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파워가 너무 약하니까 3개 다 선택하고 400 정도로 올려줄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때 넘패드에서 입력하지 말고 자판기 위 숫자를 사용하셔야 된답니다. 다이아의 머테리얼을 입혀줘야겠네요. New를 선택하고 Principle BSDF를 Glass로 변경한 후 Roughness를 거의 0으로 낮춰줍니다. 링 부분도 머테리얼을 지정해주고 색도 이것저것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든다면 서포트와 몰드 부분도 선택하고 Ctrl L을 눌러 같은 머테리얼을 입혀주세요. 이제 마음에 드는 렌더링이 나올 때까지 라이트의 위치며 사이즈, 파워 등을 조절해 주시면 끝. 참,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해서 포컬 랭스도 바꿔보시고 이 Depth of Field 옵션을 체크하고 중점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조리개 값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쉽고 재밌는 강좌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총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